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지난주 광주 금남로에 이어 오늘은 서울에서 5.18 망언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에서도 참가자들이 대거 상경해 집회에 참여했는데요. 더 이상 5.18을 건들지 말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5월 단체와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아침 일찍부터 집결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5.18 망언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망언 의원 퇴출하라! 집회 참가자들은 5.18 당시의 총탄 학살이 이제는 망언 학살로 이어지고 있다며 울분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무엇보다 광주 시민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는 자유한국당 망언 의원 3인의 퇴출과 김한원 씨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규탄하고 한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5.18은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민주화 운동이라며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민주화국의 문제거든요. 공동 발의가 됐는데 이 법안이 반드시 이번 국회에 처리되도록 그렇게 촉구가 될 필요가 있고요. 반드시 되기를 좀 기대해봅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서명운동이 함께 진행됐고 광화문 광장까지 거리 행진도 펼쳐졌습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 5.18을 지키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내걸고 전 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에 나섭니다. 3년 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며 1차 촛불이 타올랐던 상징적 장소인 서울 청계광장에서 5.18 왜곡에 대한 규탄 함성이 메아리쳤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